반갑습니다. 지리개 썸의 대표 휴지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은 또 이쁘게 예 집도 만들었고 이제 슬슬 좀 발전을 할 시기가 왔거든요. 오늘 일단은 삽이랑 높이뛰기 장대 이거 만들어가지고 예 이것만 만들면은 딴 데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너굴 마일리지 5천이 모여가지고 이제 빚 좀 갚읍시다. 어딜 나 그렇게 쉽게 노예 안 된다. 이 더러운 너굴놈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주 비용. 저 이제 빚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오케이. 5천 마일 받고 텐트 생활? 그저 그래. 집을 만드는 옵션 서비스? 너구라, 너 계획이 다 있구나. 넌 모든 게 시작이었어? 나한테 상담하러 와줘, 그리. 집을 지어서 더 넓고 쾌적하게 사는 게 좋아. 아! 집을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하, 예,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너굴놈의 계략. 잘 부탁해. 좀 이자는 싸게 해줘. 메시지 보틀? 맞아, 이거. 뭐야. 이걸 주운 네가 바로 행운하다. 근육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 DIY. 오, 목재 전신 거울. 굿. 그리고 저 이제 장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드디어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보자! 자, 넘어간다! 오! 우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어? 근데 여기는 또 못 넘어가네? 여긴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이건 또 사다리 같은 게 필요한가 보다. 파밍 좀 열심히 좀 하자. 얍! 얍! 어! 잡을 거! 잡을 거! 잡을 거! 아! 화도 낼 줄 아네? 야, 화 잔뜩 났네. 여기서 더 때리면 어떻게 되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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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분노 가득 찼는데요? 밤돌이 밤돌이 뒤통수가 때리기 참 좋게 생겼네요. 요. 현자인데요, 현자. 미동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얻은 선물 5분 들어갑니다. 샷! 만벨이요? 잠깐만. 대박! 뭔데 이거? 게이드?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삽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발견한 게 좀 있거든요. 이거 궁금했어. 아, 진짜 돈이구나, 이거. 여기다가 뭐 심는 건가, 설마? 왜 비어 있지? 아. 어? 화석이요? 이거 뭐야? 요거는 갖다 바치면 되겠죠? 부엉아, 나 왔어요. 기증스. 바로 this is 화석. 오호! 놀랐다. 띠용스. 이건 틀림없는 화석 아닙니까? 직감이 맞았어요. 감정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오호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유인원의 화석인가요? 아, 화석 줄게. 자, 선물은 항상 기분이 좋아요. 뭐가 들어있을까? 레어템 오픈! 밀짚 모자? 오, 이거 거의 루피 각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요. 예. 마이 러브 하우스 만나러 가볼까요, 한번? 아, 그 집 위치가 참 마음에 안 드네. 이거 마당이 너무 좁아요. 이거 집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 집 좀 옮기고 싶은데. 야, 마이 미니 드림 하우스 완성됐어요. 그러고 보니 지어지고 나니까 텐트를 넘어서 얘네들도 집이 생겼네.
제가 좀 배워놔가지고 집에 딱 둘 거울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드 테이블, 그래 책상도 하나 있긴 있어야지 집에. 집 한번 들어가 보자. 아, 단칸방이지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잘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아, 이거 집 배치는 일단 나중에 좀 합시다.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거, 이것도 그 돈 들어있겠지? 쇼. 와우, 천배를 파냈다. 잠깐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돈나무라는 게 있던데 여기다가 심으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만배 구멍에 묻기. 구멍에 묻어 버려! 아, 이게 그럼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서 저에게 엄청난 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개구시네. 아, 그리고 요 넙치, 이거 넙 가자미인가요? 넙치인가요? 이거 잡아가지고 진짜 이게 앞에 선착장도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횟집이에요 이거. 이 정도면은 아, 그리고 집을 내가 잘못 지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게 마당이 너무 좁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사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여기 위쪽에다가 예 집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체를 좀 마당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당이 좁으니까 너무 불편해. 뭐야? 뭐야? 또 누구야? 어? 요니? 흘러흘러 지리개 섬으로 지금 표류해온 의문의 펠리콘이야 뭐야? 우와. 사랑스러운 마이 달링, 좀 더 가까이. 어? 당신 누구십니까? 일개 선은? 아니 내가 구해주려고 구해준 건 아닌데. 어? 왜? 그러면 여기 새로운 주민인가요? 어. 뭐지? 어림도 없어. 그대로 망가져버렸고. 안 돼! 아작이 나가버렸습니다. 통신 장치 부품을 찾아주십시오. 해변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다. 여긴가? 어? 와! 어, 진짜 있네? 잠깐만, 여기 물 나온 데가 여긴가 봐요. 또 맞네, 맞네. 다섯 개만 찾읍시다. 다 찾았어. 자, 여기. 오케이. 그러면은 뭐 주나? 어. 나중에 답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얘는 그러면은 뭐 주민이 되고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아직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5천 마일리지 모아가지고 인벤토리 확장할 수 있거든요. 어, 이게 주머니가 너무 작아. 노골 마일 교환 들어가서 주머니 정리 테크닉 뭐지? 어, 이거지. 자, 열려라! 주머니 확대 오픈! 뚜두두둥. 예스. 예스. 자, 그러면 아, 한 줄이 더 열리는 거구나. 뭐 근데 한 줄 열리는 것만 해도 개이득이긴 하지. 물건을 좀 팔고 싶어요. 아, 이제 허덕이지 않아도 돼. 와, 이거 조개가 은근히 짭짤한데? 많이 짭짤한데? 아, 얼마야? 너굴놈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빚 좀 갚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만 원만 합시다 일단은. 아, 만 원을 갚아도 한참 남았네. 어? 아, 그리고 요 화석들 있잖아요. 예, 이것도 화석을 배치할 수가 있더라고. 메가 캐롭스의 머리. 일단 한번 배치 한번 해볼게요. 오, 야, 이렇게 두니까 완전 테마파크 스타일 아주 느낌 납니다. 화석도 느낌 나는 괜찮은데 이거. 자, 그러면은 이거 모아가지고 싹 배치하면은 그러면은 후타바사우루스. 염미름. 어, 나이스. 꼬리까지 하면 거의 완성이겠는데.
뭐 일단은 안 맞기는 하지만서도 많은 애들끼리 이렇게 배치하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끔찍한 혼종이 돼버렸다. 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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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 두개골? 오야 이거 귀엽다. 이거네. 자 마이 스윗 드림 하우스로 집 안도 이제 슬슬 꾸미면서 진행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되나. 이거 휴대용 라디오. 야 이런 식으로 집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집을 점점 더 키워서 겁나 큰 걸로 만드는 거지. 테이블 하나 만들까? 테이블 만들어서 이거 라디오 두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땅바닥에 있어가지고. 집을 이제 슬슬 꾸며봐야 되는데 만들만한 게 목재 사이드 테이블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거울도 하나 있어야지. 아, 전신 거울 하나 제작해주고요. 집이 좁아가지고 아직은 원룸이라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아 저 횟집을 이제 안쪽에 옮길까? 집 안으로 두면 좀 더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집안이 좀 약간 휑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족관 꾸며놓으면 좀 이쁠 것 같아. 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렇게 둬서 여기에다가 라디오 같은 거 두는 거지. 라디오 그렇지. 랜턴을 두자. 딱 머리맡에다 두고 배치 들어가유. 요렇게 그리고 거울을 사이에다 하나 두자. 딱 여기다 배치하면은 아 깔끔하네 딱. 좋아요. 거울 한번 봅시다. 이미지 변신. 어? 이거 아예 바꿀 수가 있는 거구나. 나이스한데? 확실히 집에다 키니까 더 이쁘긴 하다. 집은 아직 뭐 딱히 크게 꾸밀 게 없어서 딱 들어와서 랜턴 키고 딱 잠 자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집답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동물의 숲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제 집도 지었고 다음 시간에는 박물관을 좀 오픈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도 지금 텐트에서 시작해서 저만의 집도 생겼고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